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지금 분당인데요. 그곳에 비머베르크 플레이타운 카페가 있다고 해요. 블로그 인플루언서인 이파리님께 소개를 한번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물론 사전에 이파리님 블로그에 들러봐서 어떤 곳인지 사진으로만 봤지만 역시 한번 실제로 가봐야 좋지 않습니까? 비머베르크 플레이타운을 소개시켜주신 이파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서 디저트도 맛있게 먹는 겸 구경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2층 가야 돼요? 어디가 다 하지? 여기는 또 이런 곳이네. 정도는 없나 보네. 밀크쉐이크랑 피아나 준비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주문한 게 나왔거든요. 먼저 먹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짐벌 세팅하고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밀크 세이크 한번 먹어보는데 물 먹는 건가? 어떻게 했냐? 들어가 보세요. 어떠세요? 네, 네. 네.
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아, 좀 살 많이 빠졌어요. 아, 다음에 오면 되죠. 분당은 어차피 올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위에는 차가운 풀이 올라가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이 잘 지냈어요? 아, 네, 얼마나 없어요. 여기 저도 오셨고. 하루 이렇게. 토요일날 원래 낮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 네. 지금 시간에는 그러고 이러면 빨리 가거든요. 뭐 진짜 빨리 많이 갔어요. 아, 그럼 오전에 공부해가지고 아직 2시간만 2시간만 일찍 오셨으면 찌를 거 엄청 많아요. 다음에 와서도 집에 얘기 없으세요? 어, 시은 시은이요? 멀지 않나요? 그렇게 안 멀죠. 그래도 내가 타고 오면 못 타고 가요. 예, 타고 토요일날 낮이면 뭐 약간 12시에서 한 3시 정도 그 자리가 사람 많으니까 제가 어차피 저도 분당이랑 수원을 왔다 갔다 보나 수원에서 이제 BMW 있었으니까 그 위치도 있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여기 어차피 정해서 오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많아.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뜯어보신다고 막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이하나님도 한번 오신다고 하던데 수요일날 오신대요. 다음 주 수요일. 아, 저는 평일날에 고마워하니까 오신지 이래서. 아, 여기 오셨구나. 경비를 하면서 이렇게 차 마실 수 있다는데. 이렇게 이런 노래를 좀 들어야지 간지가 않죠. 뭐 제가 또 하나 시켜드릴까요? 아, 아니요. 저 아까 점심 먹고 왔어. 디저트 그냥 그 핫도그에서 아 여기 우리 핫도그도 팔더라고. 그래서 만약 수원에서 시승하고 나서 돌아올 때 여기서 점심 시켜도 괜찮아요. 근데 매워. 이거 먹는 것도 맛있어가지고 되게 할만하거든요. 어, 밀크쉐이크도 맛있어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 형님 처음 가요. 네, 제가 챙겨가지 BMW 로고를 먹어버렸어요.
이런 것까지 들어볼까?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 먹을 만합니다. 제가 하나 주문해 놨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 한번 많이 주문해 보겠습니다. 이러실 것까지 없는데. 아, M 이거랑요? 네. 아. 소스가 매콤한 거야. 아, 매콤한 거요? 김영자님께서 이런 시켜주신 거거든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빨간색은 케첩인 건 알겠는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예요? 아, 색소 마요네즈. 처음 봐가지고 요 저도 이거.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죠. 어떤지. 마치 그 독일식 좀 그런 핫도그 느낌이 할 거죠. 그런 느껴지면서 살짝 그 말씀하신 대로 매콤한 그런 느낌은 있네요. 마스크를 또 안 썼잖아요. 가서 아직 그 인사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이것도 먹는 것도 찍어야 되니까. 이거 핫도그 이름이 뭐예요? 이거요? 엠겔. 엠겔. 네. 우리 사람 중에 엠겔하는 분이 있어요. 아예. 어, 맛있네요. 이게 그래서 개가 도그니까 핫도그 해가지고 엠도그 해가지고. 아, 맛있다. 맛있어가지고 점심 딱 때우기 좋겠네요. 야식으로 해도 될 정도? 그냥 밥 한 개 뗄 정도로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먹었지만 야, 이러다 자동차 유튜버가 아니라 먹방 유튜버 되겠는데. 야, 이거는 여기 생긴 지는 그럼 얼마나 된 거예요? 얼마 안 되셨는데 유튜브 하느라고 이파리님 소개로 사실 보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또 아까 그러니까 점심 때 그 운영자님 말씀대로 제 점심 때 한번 와야겠어요. 한번. 은근히 개방적이구나. 근데 어차피 이제 그 거리 두기 같은 것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봐야죠. 어떤 제약은 어떤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2년 동안
그렇게 기술 했으니까 연중생활도 다 익숙해지지 않았어. 그래야 눈에 꽃이 아픔으로 아메리카노요? 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홈밀크 차는 이렇게 주무시면 돼요. 쿨링은 그 전에는 안 하셨어요? 했었는데 잠깐 해주면 돼요. 만약에 시간이 좀 일찍 왔었다면 여러 차들을 볼 수 있었는데 자고 오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지만 이걸 다 직접 정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그 운영자님이라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에 나오니까.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는 차량이구나.
M3 컴페티션을 전시된 모델이랑 실제 이렇게 마주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아, 한번 M3도 시승해봐야 되는데 시승차가 없어가지고. 앞에는 찍지 못하겠다. 밑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카스파터는 아무래도 내가 나중에 와서 해야 될 듯한데요. 여러분, 친구가 이 휠을 끼고 있죠? 캘리퍼도 그렇고 5시리즈에. 눈이 많이 오는데 좀 빨리 가봐야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이러면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렸는데 빨리 가봐야 되나? 이거 빨리, 근데 다 찍긴 다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보세요. 네. 야, 눈 진짜 많이 내립니다. 오늘 눈이 온다고 했었나 이렇게? 괜찮아.
많이 내려가지고 왠지 이게 쌓일 것 같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와서 촬영하고 그래야겠네요. 밖에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일단 이런 휴식 공간이라는 점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여유롭게 TV까지 와이드하게 크고, 이거는 뭐 빼놓을 수 없죠. BMW 키드니글이랑 위에 카본 디퓨저 그거까지 걸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네, 매니저님이라고 한데,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아, 예, 예. 처음 나오시는데 괜찮은 거죠? 카메라 대부분 나오면 막 다 그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쿨하십니다. 여기는 그럼 다 무슨 그 지금 타이어 공기압 체크 뭐 그런 거 하던데, 네. 뭐 다음 날에 뭐 서킷 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서킷 주행을 하기 위한 분들의 공간은 아니고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 아, 여기서.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작업,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분처럼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서 공기압 보충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차량은 코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코딩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코딩 작업도 해드리고요. 아니면 뭐 전문 진단기를 이용해서 폴트를 삭제한다든지 그런 작업들, 아니면 초기화나 컬러레이션 이런 작업도 가능하고요. 리프트 사용하셔서 자기가 직접 자기사 엔진을 요청하고. 아, 여기서 마치 미국식 그런 느낌처럼. 아, 약간 좀 양형도 느낌나죠. 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에요. 아, 인스타에 제가 나중에 사진 올릴 거거든요. 카스파터 좀 하고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제가 많이 찍을 순 없어요. 빨리 돌아가 봐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구나. 나 어제 세차했는데. 아유, 뭐 또 고생하셔야겠네요. 어쩔 수 없죠. 네,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 키튼치드 요거예요, 이거. 네, 맞아요. 지금 재방문을 했고요. 오늘은 차가 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파리님의 M5죠? 근데 이파리님 지금 어디 가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가 왔어요. 사실 미세먼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오후 됐어도 완전히 뭉쳐있진 않네요.
아,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그 제가 얘기 드렸던 이파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듣고 계시네요. 듣고 있어요. 아, 여기는 저 왼쪽이랑은 다르게 그럼 네네네. 어떤 곳이 완전히 정비하는 곳인가요? 네네네. 아, 튜닝하고 정비 다 타이어 저런 것까지. 아, 여기 그 타이어 직접 뭐 가공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네. 아, 이런 곳이구나. 어, 그러면은 어우, 많구나. 이제 윈터를 갈아 신을 때가 돼가지고. 아, 윈터. 그래서 지금 아까 센터 갔다 오신다는 말씀이. 네. 아, 이제 봄 되니까요. 썸머로 또 껴야긴 껴야죠. 또 엔진 오일도 있고, 와. 여기서 그럼 타이어 구매 같은 것도 할 수도? 일반 튜닝의 정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곳이. 네. 네. 아, 그거 보니까 지금 이 현재 영상 찍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미러리스로 찍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예요. 아, 지금. 네. 아, 화질 좋게 나옵니다. 이대로 좋게 나오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 촬영 조금이었지만 김어베르크 플레이타운 사실 저 분당이랑 수원 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들를 일도 네, 자주 있어요. 수당하다 들리시고 편하게 커피 한잔 하시고 핫도그 드시고. 원래는 하늘 휴게소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이제 여기 알았으니까 네, 네. 여기 이제 자주 들러서 사실 음식값 어떻게 보면은 비싸다 생각했는데 저 다 먹었는데 이거 가성비 이 정도면 다 한다 생각해요. 진짜 맛있었고. 네. 지금 운영자님이랑 저 대화하고 계시니까 오늘 차도 네, 많이 왔고 꼭 비머벨크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말리부 타고 있지만 네, 누구든지 차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대환영입니다. 네, 그럼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3월달 동안에 좀 쉬긴 쉬었어요. 그래서 영상 올리는 간격이 좀 그렇네요. 그래도 재충전했으니 더 열심히 활동해야죠.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팬메셨습니다.